랭컵 밀크 소다. 이게 암바가인가? 이 모양 이뻐요. 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불을 켜겠어요. 불을 켜줘, please. 어둠 속에 밀크 소다가 있을 거야. 병맛. 암바가 느낌. 맛있겠죠? 약간 흑임자 색깔인데, 근데? 얼음이 들어온 거야? 아니면 소다가 색깔이 이상한 거야? 흑임자 색깔인데? 당황스러운데? 불 끄면 좀 낫나? 이게 천이 가려져갖고 별로 안 밝네. 빛이 조금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 할까요? 조금 이렇게 들쳐가지고 빛을 좀 비출까? 이렇게? 됐다. 조금만 열어놓읍시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조명 방치우기 리시크리천에서 동영상 소개한 거그 남자토리 쓰레기들 하만 쳐서 그냥 뭐야 이게 열쇠랑 여기 박스도 있으니까 이왕 치우는 거 제대로 치워볼까 피규어 리뷰했던 것들 치워볼까요 박스 쓰레기 이거 은행가 봐 이게 3개 4개 박스 쓰레기 4개 인형 2개 빨래 하나, 가방, 인형 하나. 그리고 안 쓰는 가방. 콘센트 찾기 지금 하느라고 이렇게 개고생 하면서, 쓰레기 치우고 있는데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 아이고, 벌써 힘들다. 오늘 여기서 그만할까요? 웃어 죽겠는데, 나는? 인형 밟히는 거 봐. 아, 힘들어. 찾았는데 물건 쌓인 것좀 봐. 와, 미치겠다. 쓰러지면 죽겠는데,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 지금. 찾기는 진짜 힘들게 찾았는데, 안에 다 무너져갖고 지금 이 상태거든요.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 물건을 더 빼냈는데 왜더 심해지는 것 같냐. 그쵸. 쌓인 것도 범인이다. 옛말 어르신 말이, 치우고 살라 했는데, 틀림이 없다. 내 방에 초콜릿 쌓인 것도 한 3년치는 먹겠다. 어우, 더러워, 진짜 내 방. 와, 진짜 미치겠다. 아, 자세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다리가 낑겨갖고 너무 아프거든요? 제대로 된 자세로 쉬고 싶어서 물건 안 쓰러지게 잘해가지고 아이고 앉아있다 가자 미치겠다 쓰러지겠어 들어가 있는 줄 아꼈잖아 이미 설명서랑 박스만 있고 내용물이 없잖아 충전기 밑에 왔다 갔다 버린 거야 아 이제 미치겠네 그냥 쓰레기인데 모아놨어요 종이 접어가지고 근데 도피가 엄청 큰 종이들인데 다 모아놨어 버리고 아이고 힘들다 3년 4년 넘게 처박혀있던 공기청정기 연결해서 드디어 5화인가 1화인가 드디어 씁니다 공기청정기 15분 불에 들어올려나? 근데 이게 바람만 나오는 건지 진짜 청정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뭐 사용하시는 법이나 효과 있는 거 아시는 분좀 도와주세요 이거 쓰다가도 공기가 안 좋아지는 거 몰라. 어쨌든 간. 더안 좋아질 게 없을 것 같고. 지금도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인형도 그렇고, 쓸 것도 엄청 많고. 창고야, 창고. 창고지. 이건 대체 왜 있는 거지, 그래요? 바람 넣는 거 같은데? 괜히 갖고 왔나요? 그러니 바람 넣는 거네? 베개에 있는 거 바람 넣는 거 같은데? 이건 괜히 가져온 거 다시 바인치 갖다 놔야 될것 같아. 어쨌든 간에. 너무 힘들었다. 청소 머리카락, 씨. 청소하는 거 너무 더러워. 치우고. 오늘은 먹은 저녁 먹은 거 없네요. 김치만. 지금 혼자 누워있는데, 얘는 그냥 요 그릇 위에 올리면 잘 어울리니까 놔두고. 이거는 네온사인이 붙어있는 건데, 여기 나사가 없어서. 충전도착으로 붙으면 붙을까 해서 한번 살짝 해보려고 하고요. 귀이개 갖고 와서 귀이 좀 깎고. 얘가 지금 장식을 바꿨는데 비닐이 조금 뜯어진 것 같, 뜯어진 건 아니고 약간 찌그러졌고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해졌고 여기 이게 박살났거든요. 고장났어. 안 들어봤는데 억지로 고장났는데 1,000원짜리긴 하지만 아까워서 그냥 아래 고정해두면 고정해도 되니까 쓰고 있거든요. 방금 바꿨어요.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꿨어. 그래서 접착제로 순간접착제를 붙이려 시도를 해봤으면 실패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쓰려고. 3년간 처박혀 있던 공기청정기를 쓰면.
나중에 필터를 한번 열어봐야겠다. 의심이 돼. 방에서 다이어트용도 핸드폰 안 쓰는 것 같고, 여기 한선이가 비어서 지금 장식장이 애매했잖아요. 거기 크롬이 인형이 또 하나 박혀있더라고요. 분홍색 크롬이. 그래서 장식장 채웠어요. 여기 아마 하나 더 들어가면, 인형 하나 더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 장식장도 꽉 찼어, 그냥. 아. 그래도 산림제 보면은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시나무로? 그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꺼내오기가 좀 무섭고 힘들고. 여기 인형도 지금 떴었잖아요. 꽉 찼는데도 막, 이거 방에서 발로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또 가져왔어. 와, 미쳐요, 미쳐. 인형 너무 많아. 죽겠다. 오늘 지쳐서. 여기 치우는 건 여기까지. 야, 뭐, 카나토 방석. 착. 그나마 가장 최근 물건이에요. 사놓고 안 쓴 건데. 그나마 가장 최근의 물건. 아, 요건, 요게 최근의 물건이긴 하지, 하긴. 방에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최근 물건. 거미줄이랑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이거는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는 또 해야 되니까 여기다 쌓아줄까요? 인형방이네, 인형방. 그냥 너 여기 처박혀있어? 나 또 고정시켜줄게. 내가 천도 치우고. 너 여기 처박혀있어? 그리고 얘도 가져와서 회사에서 이렇게 있고요. 양은 양끼리 좀 놔줘야 될 것 같아. 안에 회색 호랑이가 지금 갇혀있는데, 불쌍한 영혼은 갇혀있는데, 그래도 양은 양끼리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회색 호랑이 안녕, 잘 죽어. 잘 죽으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이고, 죽겠다. 벌레 스프레이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 미치겠다. 방에 벌레 스프레이 누구 왔어? 으아, 귀찮아. 젠장 먹은 것도 안 치운 것도 그대로 있어. 까르보나라. 안 먹었던 거. 소스. 이거 길게. 이야. 배고파서 저녁을 먹고 싶은데 밥은 질리니까 이거라도 먹을 거예요.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빼고 면을, 제가 좋아하는 면을 넣고. 배고파. 안 되겠다. 안녕 먹을 거야. 소스를 붓고, 소스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짜줄 거예요. 맛있겠죠? 까르보나라 좋아. 바로 짱 예쁘다. 같이 먹을? 예쁘해가 좋아. 이빨로 특히 입으로 누워서 이상한 노래. 아, 소스 얍. 소스 얍. 소스 좋아. 소스를 듬뿍 뿌려줘요. 그리고 1분 30초만 돌리면 맛있는 까르보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저녁 먹고 모자라면 밥도 비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싼 감 할 만큼 맛있답니다. 뿅. 이 쓰레기는 버려줄 거예요. 맛있게 먹겠죠.